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너무 재밌죠. 그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정말 이 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도라 원에서 스윙은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니까 저 백 뒤집어 덮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덮어, 처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할 때 이 덮어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판도라까지는 아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 그래서 테니스처럼 덮어 뒤집어 덮어, 탁구처럼 덮어 뒤집어 덮어 이렇게 하면 뭐 뒤로 갔다가 덮어지는 동작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하면 수건털기까지 할 수 있고 구질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샷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멋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드로우 구질을 치는데 소위 말해서 꾼들은, 이 구질을 컨트롤하는 꾼들은 어떻게 구질을 조절을 할까요? 그리고 이 빠른 순간 어떻게 내가 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 비밀은 덮어에 있어요.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죠.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죠. 덮어를 할 때 이렇게 덮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덮어예요. 딱 요게 지금 안 덮어예요. 딱 중간. 이건 뒤집은 거고요. 딱 중간이죠. 이건 덮은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할 수도 있고, 그죠?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할 수도 있죠. 처음에 덮어, 1번 덮어는 내가 임팩 순간에 어떻게 치겠다는 의도를 반영을 해서 미리 예습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팍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러면 뒤집었다가 제 머릿속에는 최초에 있던 그 덮어만 생각이 나요. 그냥 대충 들었다가 뭐 어떻게 이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덮어를 했으면 그 덮어는 뒤집었다 다시 그 덮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처음에 1번과 3번은 거의 동일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공이 딱 오면 어떻게 빼야 할지, 공이 높게 오면 숙여서 빼야 할 거고, 공이 낮게 오면 걷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은 느낌으로 올려야 될 거고, 테니스도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포핸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만큼을 숙여야 하는지 그런 건 본능적으로 다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탁구보다 오히려 골프가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탁구는 올 때마다 그 각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골프는 공이 멈춰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각도 적을 뿐더러 내 주도적으로 그 각을 조절을 해서 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깊은 각으로 빠지겠다라고 한다면 덮어, 뒤집어 덮어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이렇게 바닥으로 깔리겠죠? 왜냐면 이렇게 임팩 순간에 바닥을 보게끔 내가 세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덮어를 한 요 정도만, 아까는 이렇게 덮었다면 이번엔 한 요 정도만 덮겠습니다. 그러면 덮어, 뒤집어 덮어 했더니 여전히 공은 깔려가지만 오 이제는 좀 뜨네?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탁구 칠 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네트에 걸리니까 좀 세워서 쳐보고 그런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어 그래? 그럼 여기에서 조금 이번에 아까 이만큼 덮었으니까 요만큼? 요만큼만 덮어볼까?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 했더니 오 완전히 표정 날아가는데? 이렇게 딱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거의 똑바로 뺀다고 생각해볼까? 그럼 똑바로 뺀다는 느낌에서 뒤집어 덮어 했더니 와우, 와우. 이렇게 되면서 구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덮어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덮어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리허설로 연습 스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샷 순간에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자로 빼겠다고 생각하면 일자로 뺐다가 그냥 때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예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건 털기는 제가 그럼 수건 털기와 덮어 뒤집어 덮어 누가 더 상위권 상위에 있느냐? 당연히 덮어 뒤집어 덮어가 훨씬 더 상위죠. 왜냐하면 이렇게 덮어 뒤집어 덮어도 되고 이것도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수건 털기 덮어 뒤집어 덮어 한 파트잖아요. 정말 덮어 뒤집어 덮어는 예술구를 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할 수 있지만 뒤집어 덮어 뒤집어도 있어요. 자 보세요. 뒤집어 덮어 뒤집어 하게 되면 공을 이렇게 페이드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까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구질을 만들어낼 때는 최초에 어떻게 칠 것이다를 만들어 놓고 반대 역할을 만들어주는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덮어 뒤집어 덜 덮어로 해서 파워 페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게 말하자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덮어는 무조건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덮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덮어 뒤집어 덮어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휘면 덜 덮으면 되고 만약에 너무 안 휘면 더 덮으면 되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필드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간 상태에서 오른손은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어태커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왼팔은 캐리어니까 왼팔인지 얘기해 주겠죠. 좀 멀리 갈 거니까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할 때 치는 순간에는 오른손이 그 구간에서 그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손은요 그냥 자고 있다가 오 왔어 왔어 하면 바로 또 공격하고 어 왔어 왔어 하면 바로 공격하고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건 털기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수건 털기는 그냥 어떠한 구질의 목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그냥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밀릴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수건 털기는 손목을 쓰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기술은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해야 내 주도적으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요. 왼쪽을 봐도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쳐도 공이 왼쪽으로 가다가 나가서 아웃될 것 같지만 또 살아 들어오잖아요. 덮어 뒤집어 덮어는 굉장히 리듬감 잡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질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스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스몰 스윙으로 사이드 블로우로 해서 옆에 살짝 보고 덮어도 막 이렇게 덮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덮어 뒤집어 덮어 요 정도 연습을 해서 내가 어떠한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덮어 뒤집어 덮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안에 수건 털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늘 덮어 오른다리 들어올 때는 오른손 힌징 동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덮는 건 결국에는 오른손은 여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덮는 모멘텀은 왼손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왼손으로 친다. 뭐 느낌상으로 그건 괜찮아요. 소위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건 괜찮은데 실제로 공을 스트라이킹을 하는 그 역할은 반드시 오른손이 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요즘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하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데 그래도 공유하세요. 그게 저 도와주시는 거 알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는 매너 여러분들께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구독!